백탐에서 채우지 못한 빈칸을 채우러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많은 남자들의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팩타임에서 이거 먼저 한번 다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일렉 기타 쪽 다 하셨는데 이 21번부터 25번까지는 어쿠스틱 기타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탐으로 이제 넘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빈칸 뭐, 채우기 이거에 대한 뭐 악기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21번에서 25번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렇죠. 네, 또 다른 기능 한번 찾아보고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임펄스 IR 로더라는 게 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말 그 이제 DAW 쓰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리버브에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임펄스가 충격, 충격파, 파장 약간 이런 뜻이고 리스폰스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충격 반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리를 딱 냈을 때 공간에서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리버브나 이런 걸 만질 때 뭐 프리딜레이를 뭐 만지고 그렇죠. 뭐 디케이 값을 조정하고 뭐 공간의 크기를 조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리버브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죠, 정리를 그렇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공간을 카피해오는 그런 리버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예술의 전당 리버브다. 어허. 혹은 뭐, 같은 뭐 어디 뭐 대성당 리버브다. 맞아. 체인버, 뭐 룸, 뭐 무슨 스튜디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그 현장에서 실제로 녹음했을 때 그 사운드가 어떤 잔향과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지를 그 공간을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의 딜레이에 뭐 프리딜레이 값이라든가 디케이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 불러오면은 바로 그 공간의 느낌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림펄스래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의 개념인데 그게 뭐 리버브에 썼을 때는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뭐 리버브가 아니고 애초에 그냥 어떤 뭐 기타의 모델 특정 그렇죠, 모델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앰프, 캐비넷 이런 것들도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그 사운드를 그대로 좀 재현해낸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이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한 개념이 좀 그래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뭘 만져서 그냥 원하는 거를 그냥 산술적으로 만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의 재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죠. 네. 원래 같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잖아요. 뭐 우리 기타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앰프에서 뭐 트래블 좀 더 올려주세요. 뭐 이거 좀 더 올려주세요 하잖아요. 사실 얘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틴 D8 소리를 내줘. 그렇지. 약간 이런 식인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골라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자 이걸 하기 전에 20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C30 플러스 골드인 거야. 네.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네. 볼륨 조금만 더 키울게요. 네. 일렉 소리 나죠. 일렉 소리.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 더 전으로 가볼게요. G10 빈티지. 재밌네. 일렉이 더 재밌는데? 재밌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다가 어쿠스틱으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바로 어쿠스틱 자, 사운드로 나오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ACU 어쿠죠. 어쿠 TC 블렌드예요. TC 블렌드. 그치?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25가지가 빌트인이 되어 있는데 캐비넷 시뮬레이터 프로세서 및 IR 로더 25가지 빌트인 IR 데이터가 있고요. 74개의 엠프티 슬롯을 제공을 합니다. 99개인 거죠. 그리고 12가지의 가장 인기 있는 공식 오피셜 셀레스천 스피커 캐비넷을 제공을 하고요. 5개의 어쿠스틱 기타 IR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랭크는 딴 데 가서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네네네.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여기 지금 USB 연결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 다운받아갖고 리스트 채우시면 됩니다. 되게 좋네요. IR은 되게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구하기도 쉽고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취향껏 채우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거는 여기 지금 다이렉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그렇죠, 사운드를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들 듣고 계시고 저희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출력된 사운드를 스피커로 그렇죠.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22번 좀 쉬운 걸로 FRM57 기타 프로 다음 거 어쿠 바베라 자 D28이에요 좀 피지컬이 뭐가 있죠? 느껴지는 느낌 어쿠 EF341 좋네요. EF341 좋은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타카미네군요. 타카미네. 아. 좋아요. 자 이제 어쿠스틱에서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실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D8을 이렇게 치는데 어? 하이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EQ 모드로 들어가요. 아 이거 EQ도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 쪽을 선택하신 다음에 완전 줄임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껏 얼마든지 자기 기타의 야, 특성에 맞춰서 TC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거 이런 같아요. 거 진짜 잘 만들어. 정말로 요만한 거 가지고 심지어 요 정말 작은데 요만한데 이 뭐 시창 봐 시창 정말 요즘 와. 것 같다 진짜 얼마나 좋아. 이거 약간 그거 아세요? 요렇게 작은 것들 저기 그 원래는 저런 거 쓰잖아요. 이렇게 페달 보드를 쓰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쓰는 사람들 중에서 뭐 쓰는 거 안 저기 딴 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 도마? 도마. 도마를 놔두고 여기 붙여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 아 실제로 도마 칼질하는 도마. 그 도마. 도마. 아 재밌다. 가벼운 오. 가벼운 거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어 괜찮겠네요. 도마에다가 해도. 네. 가방만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작으니까 다 들어가요 사실. 도마. 이것도 지금 연주해 보면 이건 하이가 잘 살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서 하이 쪽으로 가서 하이는 낮춰. 그런 다음에 로우는 높여. 이러면 약간. 피지컬이 좀 디바디 같은 느낌의 피지컬. 이런 식으로 기본 프리셋에서 여러분들이 좀 맞춰가지고 와 그러면 활용도가 엄청나. 이거 지금 그러면 정말 자기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쵸? 뱅크도 99개가 있고 엄청 활용도가 높네요. 맞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기타 뭐 IR들은 전부 다 이제 일렉 기타를 위해 만들어진 거지만 어쿠스틱 5개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 거기다가 EQ 로우 하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IR 임팔스 리스폰스를 그냥 불러와서 그대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또 프리셋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이게 일렉에서는 약간 뭐랄까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거겠죠. 일렉 한번 해볼까요? 네 궁금해지는데요. 일렉 끼워놓고 이거 한번 쳐볼게요. 네. 요거 잠깐 뮤트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 이게 일렉 프리셋 일렉이... 아무거나 하나 부른 거거든요. 일렉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어쿠스틱 넘어가 볼게요. 어쿠스틱 재밌네. 자 여기서 이제 EQ를 만져볼게요. EQ 만지면은 로우 쪽으로 좀 줄이고 하이 좀 올리고 꽤 나름대로 어쿠스틱 같은 느낌 의미가 있는데 이건 진짜 어쿠스틱 같다. 이거 진짜 어쿠스틱 같은데 약간 미들 때에서 이제 느껴지는 일렉 같은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어쿠스틱 같은 흉내를 잘 내주네요. 그니까 뭐 무대에서 그냥 진짜 공연장에서 그러니까 뒤에 이제 툭툭툭툭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그냥 어쿠스틱 나겠는데? 뭐 이거는 진짜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렉으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는 IR 임펄스 같이 보셨습니다. IR 로더. 자, 이렇게 우리가 또 팩탐의 빈칸을 어쿠스틱으로 좀 그렇죠. 채워봤고요. 이게 뭐 일렉뿐만이 아니고 어쿠스틱 유저분들도 꽤나 좀 활용할 그렇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에도 이런 또 재미있는 잔재주가 아주 좋은 요즘 이펙터들 네. 맞아 가지고 우리 다음번에 이게 도마 위에다 이렇게 한 6개 올려놓고 해도 될까? 누가 만들 거야? 맞네. 만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재미있는 요즘 악기들도 종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펄스 IR 로더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